있다. 사부, 오랜만이야. 자식, 왔구나? 오, 형 얼굴 좋아졌는데? 재작년에 봤을 땐 너무 말라서 미라 같았는데. 야, 인마, 내가 아무리 말라도 너보다 스타일은 나. 지금도 재활센터 가면 여자들이 나보다 다 쓰러져. 알았어요, 덕복씨. 야, 너 아까 못 봤냐? 교통사고 난 거? 그거 여자 운전자가 나보려다가 한눈팔아 그렇게 된 거야. 응? 진짜.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먹여줄 거야?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아이, 왜 이래. 나 아직 손에 힘 없어. 이게 훨씬 좋단 말이야. 야, 손에 힘이 없기는. 지난번에 병원에서 보니까 백원이나 번쩍번쩍 자랐더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우리가 언제 해? 쟤 괜한 말 하고 있어. 쟤. 아닌데 얼굴은 왜 빨개지냐? 얼굴 빨개졌어. 안 빨간데? 형 작년까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면서. 많이 좋아졌네? 말마. 백원이가 얼마나 악바리처럼 운동을 시켰는데. 그저 어머니, 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야, 그래도 그 기적이었지. 그 큰 수술 세 번씩 하면서 죽을 고비 얼마나 넘겼냐.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저 형님이 제 멱살 잡은 거 기억해요? 제대로 못 걸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했잖아요. 저 그 때문에 무서워서 일어났어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임마. 어, 비 온다. 비 와, 엄마.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야? 아이, 젠장. 오늘 일기예보에 그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진짜. 지나가는 소나기일 거야. 하늘이 캄캄하지도 않잖아. 어? 진짜? 빗줄기야 가늘어져서 나. 야, 저기 봐. 우와, 무지개다. 무지개다. 어? 어쩜 옛날 생각난다. 그치 오빠? 그래, 그때도 그랬지. 무지개다. 일곱 색깔이야. 꼭 우리 같아. 그럼 아빠는? 아빠는 하늘이지.